수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풍교는 풍선이다. 그래서 풍교는 따뜻한 아랫목이다. 풍교는 마음에 엄마들의 마음에 뚝누기라고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뚝누기 하면 마음에 뚝누기 하면 응어리진 거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풀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와서 응어리진 거나 괴로웠던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을 다 풀어놓고 그런 발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. 꿈을 찾아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여기 와서 이제 학창 시절에 막 가꿨던 꿈 같은 게 결혼하면서 접어야 했던 부분들이 여기 오면서 다시 펼 수 있고 그 소녀지게 갖고 있던 꿈들을 다시 꺼내서 펼쳐지고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면서 아줌마들의 수다와 웃음이 넘치는 곳. 언제나 모이면 아줌마들의 수다를 떠들거든요. 근데 그 속에서 삶의 활력소가 생겨서 웃음이 꽉 나오거든요. 꿈꾸는 교실은 제가 지쳐 있을 때나 아니면 외로울 때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와서는 정신적 충전소 같은 곳입니다. 우리 아이도 오늘은 충전하러 왔습니다. 너무너무 행복한 공간이지요. 꿈꾸는 교실은 사람 냄새 나는 곳입니다. 꿈꾸는 교실은 저에게 숙제를 좀 주는 곳입니다요. 교실은 정이 묻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.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저의 다른 부분을 많이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.
바로 평화야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평화예요. 어?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건 우리 집 강아지 돌돌이. 어? 강아지 돌돌이 이렇게 생각하네. 내가 좋아하는 건 우리 집 철수. 서로서로 서로 좋아하는 걸 생각하는 것도 평화예요. 그리고 엄마, 우리 애벌레 발이 너무 많아요. 그러려면 신발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, 그쵸? 맞아, 신발이 필요한 친구에게 신발을 주는 게 바로 평화야. 그리고, 와, 이거 볼까? 나무네? 나무를 심고 잘 가꿔주는 것도 평화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, 이거 바로?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바로 뭐라고? 맞아, 우리 현우 이제 정확히 하는구나.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? 평화예요. 그렇죠. 뭐가 뭔지 알 것 같아요? 아,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이 그러네. 평화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노는 것도 평화고요.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맞아요. 평화예요. 알겠죠?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놓았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거의 이 화성신도시 예, 이렇게 그대로 그냥 얘를 잡고 위로 한 손으로 예. 이렇게 나오는 거. 지금 물어버리고. 엄마 입장에서는 옛날에 막 뒤에 신기하다. 신기해? 왜요? 아니, 몇 번째가 아니라 이제 몇 번이야 벌써? 여덟 번? 10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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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고 저걸 그리래. 그래서 하루는 못 그리겠어? 못 그리겠어요. 이렇게 숫자니 물의 흐름을 거슬러 회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저기 왜 왕의 무덤에 금관을 넣어 묻었을까요? 그게 하나 뭐해? 저요? 통 만들고 있어요. 무슨 통? 젓가락 통이요. 젓가락. 어디 알았지? 좀 줄어들어라. 야! 됐다! 두 손 들어보세요. 와, 여기 친구도 다 했대요. 손을 번쩍 들었어요. 와, 이 피자 이름은 뭐예요? 피자 이름을 정해주세요. 무슨 피자라고 할까, 우리? 너네가 하는 만큼 하고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. 이렇게 했어요. 어, 그렇지. 아, 조용히 색별이 너무 잘했어. 카메라 그거를 가능한 한 동그란 모양으로. 이거 어떡해요. 수능 교실이 작은 둥지를 튼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.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책가방을 맨 채 곧장 도서관으로 오는 아이들에게는 시원한 공간을, 비 오는 가을 비를 피하러 왔던 아이들에게는 찌그러진 우산이라도 분주히 찾아주었던 곳,
눈 오는 겨울, 야트막한 언덕에서 눈썰매를 타고 싶다던 아이들에게는 비료포대를 내줄 수 있는 곳. 책 보기보다는 형 언니를 만나러 왔던 작은 꼬맹이들의 바램을 이루게 했던 공간이었습니다. 새로운 체험을 해내며 대견해하는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받아주기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열심히 찾아주는 곳이지요. 때늦은 공부에 매일 세 쪽 읽고 두 쪽 잊어버린다면서도 열심히 동화 그림책 공부를 했던 엄마들. 소녀 때 못다한 꿈을 이루고자 마치 수험생처럼 선 연습을 하는 엄마들. 한아이의 엄마, 남편의 아내로만 있던 엄마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 벅차했던 많은 엄마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꾸는 교실의 따스함을 지키고자 했던 각 문화교실의 선생님들과 스스로 봉사해주신 도우미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해조문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않고 도서관 곳곳에서 노는 아이들을 봅니다. 아이들의 읊조리는 놀이소리가 먼 고향의 소리처럼 꿈결 같습니다. 옛 마을의 골목길 어귀에서 노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닮았지요. 퇴근하는 아빠가 들러 집에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조금만 조금만을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. 그 희망 앞에 우리는 작은 도서관 지킴이를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.